아침 6시. 꽤 이른 시간인데요. 대문을 여세요? 아, 신문. 야, 신문 진짜 오랜만입니다. 와. 밖에 없지. 이 귀찮은 걸 그래도 그냥 늘 이렇게 다 해주고 삶는 것보다 굽는 게 낫다 그래서 이렇게. 아, 부인께서 이게 일일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먼저 떠나야지. 남자가 먼저 가야지. 여자가 그래도 편안하게 호강 좀 하고 오지. 내가 암만 여자 같았어도. 한꺼번에 구워놔서 30초만 하면은 되니. 아침에 그러니까 달걀을 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 끼니가. 네. 단백질로 위를 채워야 하니까. 아. 고기 먹는 것보다 덜. 네. 불편하잖아. 네네. 그러면 달걀 몇 개에다가 좀? 달걀 두 개에다가 메추리알 일곱 개. 어쩌고저쩌고 보이네요, 보이네요. 네. 정말. 에휴. 딴 날은 분양 리포트 등이 또 분양 안내지. 오늘은 무슨 또 위클리 부동산이냐. 아유, 나하고는 관계없다. 아유, 부띠고. 어머, 얘는 참 볼따구니란 눈동자는. 우리 민족인데 콧날이 아주 이렇게 이쁘냐. 늙으면 이렇게 손도 말라가지고 신문이 안 펴져. 맞아, 어떨 땐 저거 참 안 돼. 아, 근데 소금을 안 찍어 드시고 오이지 드시는 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발효, 예, 발효식품으로. 그러니까요. 예. 아. 아니 형, 뭐 만들 건데 형? 일단 시키는 거부터 해. 무슨 만드는 거? 네가 뭐래 말아 들어? 무슨 말을 못하게 해, 그냥 말만 없네. 말을 할 거래 이제. 이러는데 누가 말을 시켜. 그냥 그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뭐하러 불러? 계속 구박하셔. 장갑 끼고 앞치마 하고. 야, 장갑을 다 껴보는구나.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소금을. 아이고, 또 이쁘게 하네. 아이고, 씨. 소금을 있잖니. 앞치마까지. 손에다 놓고 이만큼만 갖고 있잖아. 비벼? 이렇게, 이렇게. 비벼? 이렇게. 이렇게만 비벼라. 이렇게. 더 비비지 마. 오이로, 그러니까 정확한 메뉴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아주 시원해. 오늘이요? 예. 오이 송송이라고. 오이 송송이요? 쉽게 얘기하면 깍두기예요. 깍두기인데 송송송송 쓸었다 그래서. 아. 궁중요리로 오이 깍두기를 오이 송송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보면 놀라고 따나던. 다 했어? 이것만 이제 뿌리면 돼. 후루룩 뿌려. 하니까 재밌다. 선생님. 그다음에 이걸 갖고 있잖니. 이게 열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걸 먹는데. 이게 너무 적으니까 이건 지려요. 아예 잘라? 이렇게 자르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여기 자르고. 이렇게. 알았어? 쪽파하고. 어머. 그리고 있잖니. 쪽파는 요만큼만 있잖아. 그 형을 하나 더 안 할 거야? 나보고만 하라 그러고? 물가에 내는 어린애 같은 거 놔두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네. 야, 말해봤자 뭐 본전도 못 뽑지. 야, 이건 뭐 저 이정섭의 요리쇼 나온 거군. 일로 와봐, 승희라. 이건 어떡하? 요걸 있잖니. 일로 와서 지금 4등분 아니야? 하나 더 해.
좀 더 긴 거는 5등분하고 이렇게 해서 두꺼운 거 있잖니 이런 건 4등분해라. 아 진짜 오이 양은 좋다. 코가 시원하다 형. 하다 보니까 재밌지. 말도 못해 내일 갈까봐 이렇게 채소 보니까 싱싱해 보이고 좋다. 좋지. 이 성둥성둥하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조개 생강하고 확 털어. 오케이. 아 잘한다. 이거 아깝다. 이거 뒤집어서 할까? 맛 한번 봐. 짭짤한 맛이. 오케이. 짠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 간된 거야. 이거는 어쩌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형 서비스로 잘라 넣을게. 맛있다. 내는 거는 골고루 배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두 가지 다 만들었는데 지금 뭐예요? 이제 우리 밥 해 먹어야지. 밥 해 먹으면 되는. 밥 해줄 거야 또 맛있게? 예. 이정석 선생님하고 방송하면 정말 너무 배가 고파져들. 왼편. 아니 밥을 소자자 했어요. 네. 우와. 그게 새끼를 쳤더라. 얘 돌리는 기계는 어디 있는 거? 오, 맛있겠다. 이렇게.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음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아, 그럼요. 이게 뭐 아주 요리사시니까 뭐. 찌개부터 한번 맛보자. 형 오늘 자신 있다고 그랬으니까. 먹어봐, 달려. 자, 과연? 달다. 호박이 너무 달았나? 달다. 이거 우리 잘 먹겠습니다. 버무렸던 거. 오이는 이렇게 오이, 파. 아, 맛있겠다. 그리고 부추. 그거는 그냥 버무리자마자 먹기 시작해. 아. 난 형이 건강이 좀 멀쩡해야 그래도 주변에 애들이 형 생각하는 애들이 많잖아. 선배들이 많다고 그래도 살갑게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 몇 명 안 되지? 그걸 하려면 형이 잘 좀 건강을 지켜야 돼. 다행인 게 그래도 술을 좀 많이 줄이고 절제는 하는데 어떤 때 형이 좀 이게 필이 오르면은 소주 그렇게 막 하대. 한 병 넘대 요새. 작년 여름에 혼났잖아. 작년 5월 19일 날 위암 수술하고 처음 그렇게 먹었어. 그날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후배들하고 만나서 기분 나니까 맥주까지 마셨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넌 정기검진 꼬박꼬박 봤니? 나 이번에 한 3년 안 받아가지고 경고난 나왔어. 아이고야.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 나서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아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알았는데요. 우리 보시는 어른들 꼭 정기검진 꼭 받으시라고. 그거밖에 암은 조기 발견하는 게 없다. 그리고 암은 있잖아요. 위암이 우리나라 발생률이 최고라는데요. 우리나라가 또 그냥 최고 완치자가 많대잖아. 형도 위암이니 뭐니 해가지고 음식 요새 자꾸 절제하잖아. 먹을 땐 먹어요. 먹을 땐 먹어도. 아, 잘 봤다. 이야, 일상생활 또 한 네. 말씀 한 말씀이 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주셨고. 네. 사실 근데 시장에서도 그렇고 역시나 이정 선생님은 꼼꼼하게 재료를 보시고 고르시고 뭔가 이렇게 생활에서 허투루 하시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위암 걸리고 나서는 아, 특히 예. 모든 병이 식생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먹는 걸 더 따지고 사게 되고 그리고 더 먹고 싶은데 배부른 게 화가 나고 이젠 그만 먹으라고 해서 위지 4분의 3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주 잘 하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또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덤핑 증후군을 겪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하셨어요. 이 덤핑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네. 위를 이렇게 많이 절제를 하면 네. 음식을 조금이라도 많이 먹고 하면은 한꺼번에 얘가 그냥 확 내려가요. 네. 얘가 이제 확 내려가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복부 평만감도 느끼지만은 음식이 한꺼번에 내려가다 보니까 부담이 돼 가지고 막 어지럽고 심기항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음식이 내려가 가지고 얘가 흡수가 또 빨리 되면요. 인슐린이 그냥 확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고인슐린 혈증이 이제 확 되면은 그 반작용으로 저혈당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덤핑 증후군 같은 경우에 음식을 조금씩 자주자주 좀 먹으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혈당이 많이 오는 경우는 다 알다시피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 꼭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런 걸 갖고 다녀서 저혈당 증세가 있으면은 드시라 하는 거죠. 당이 떨어져서 60m로 네. 이렇게 떨어지면 기절을 해요 제가. 근데 그게 해필이면 또 운전 중에 기절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때 필은 페인하고 PM을 받아가지고 보험 들어놨길 다행이죠.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저는 전혀 안 다쳤어. 불행 좀 다행. 그리고 앞에 두 분도 조금 충격이 있었으면 네. 괜찮았고 이러다가 내가 혼나는 게 아니라 남 피해 주겠다고 운전대를 안 잡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사실은 나이가 드셔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더 위험한 거는요. 고혈당보다 저혈당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30대 버스 운전자가 예. 저혈당 쇼크 때문에 정신을 잃고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큰 사고가 났다는 보고도 있고 해서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국은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12에서 19% 더 높다. 이런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 이 당뇨가 요동을 치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고혈당 됐다가 저혈당 됐다가 혈당이 툭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오히려 이제 치매 발병 위험도도 3배가 더 높다고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혈당이 오지 않게 이제 좀 대비도 하시고 밥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정말 뭐 여차하면은 뭐 생명에도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주의해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네네. 근데 한편 또 이정섭 씨의 일상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워낙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요. 정말로 이정섭 씨의 식습관은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특히 당뇨에 도움이 되는 예.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오히려 좋은 네. 도움이 되는. 제가 뭐 먹는 거 하나만큼은 아주 상세하게 먹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죠? 사실 이정섭 씨의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 네? 바로 솥밥을 해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그 솥밥이요? 네, 물론 이제 불 조절해야 되고 예. 시간 조절해야 되고 뜸 들여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누룽지를 또 만들기 위해서 누룽지가 없는 밥은 맛이 없거든요. 구운 밥은 누룽지가 없어. 예. 그래서 뭐 누룽지 없이 하는 밥을 잘하는 밥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예. 누룽지가 누릇누릇하게 싹 쪄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맛있습니다. 누룽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꼭 솥밥 냉비밥을 해 먹었는데요. 그게 또 당뇨에 도움이 되는지 몰랐네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 전기밥솥을 그냥 쓰잖아요. 예. 익숙하죠. 사실 우리가 밥을 하는 건 아니죠. 밥솥이 그쵸? 전기밥솥이 해준 거예요. 뭐 전 씻어 넣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밥을 해서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관 방식, 조리법에 따라서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저항성 전분 요 함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 저항성 전분이 뭐냐? 말 그대로 이 소화효소에 쉽게 분해되지 않는 저항성을 가진 전분인데요. 네. 이런 성질 때문에 가장 늦게 대장에서 분해되고 체내에서도 흡수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흡수되는 속도가 느리다, 즉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인들 분에게는 환영할 만한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실제로 이 저항성 전분을 섭취했을 때 공복혈당,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인슐린 민감도도 개선이 되고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냄비나 솥으로 밥을 지으면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는 것보다 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정섭 씨가
건강하신 이유, 건강 비법 하나가 바로 소스로 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밥은 예. 정성을 넣어야지 배부르다고. 예. 그 정성이 어디 갑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밥 안 쳐놓고 가만히 기들러요? 반찬도 이제 찌개도 안 쳐져. 뭐. 그러다 보면 한 시간 가.